안녕하세요. 송호 육매장입니다. 지금 이 얼음 덩어리는 산에서 겨울에 물이 잘 나는데요. 그 산에서 나는 물이 넘쳐서 지금 이밭 가생이 요 수몽으로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밤에 날씨가 추우니까 이게 얼어서 쌓여서 이렇게 얼음 덩어리가 됐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위에서 겨울에도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얼어가지고 지금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얼음 덩어리가 됐습니다. 이게 여름 같으면은 굉장한 시원한 느낌을 주겠는데요. 지금 흘러내려가지고 이 밑에는 지금 내려가면서 이렇게 물이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운 겨울이라 이 얼음을 보면은 더 춥게 느껴지지만 이게 여름에 아마 보신다고 보면은 아마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어 올려드립니다. 여름에는 봄부터 요리 물이 쫄쫄쫄 흘러가면서 물소리가 참 듣기가 좋은데요. 지금은 얼어 있기 때문에 물소리가 전혀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 물은 이 아래 논을 따라서 흘러서 저수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물이 잘 나기 때문에 1년 365일 물이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이쪽은 날씨가 이제 조금 따뜻해지니까 이쪽 양지 쪽으로 조금씩 이제 녹으면서 구멍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3월 한 중순 정도 되면은 아마 이제 이 얼음이 다 녹어서 이제 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산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얼음이 굉장히 하얗고 깨끗한데요.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